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화당 성여부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삶에 지쳐 있다 보면 또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또한 뭔가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게 없고 즐거움을 못 느낄 때는 잠시 잠깐이라도 잊혀질 수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제 희망도 얻어야 되고 또 긍정적인 생각과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 한마디. 자, 나의 운을 빼앗기게 하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손짓 하나에도 분명히 운을 뺏기게 하고 아니면 운을 상생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고요. 그리고 가난해질 수 있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이런 행동, 이런 말만 안 해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부자의 기운의 등극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말에도 기운이 있다는 거. 자, 혀끝에 또 칼날이 서 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도 천냥빚을 갚는다. 말에는 항상 이런 이제 좋고 나쁨의 기운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아유, 야, 너, 뭐, 예를 들어, 재수 없어. 뭐, 이런 용어 자체가 본인한테 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육두문자 쓰고 하는 것도 그만큼 나의 운을 깎아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도 알아볼 수가 있죠. 너 진짜 겉모습은 너무 중후하고 이쁘고 옷차림새도 진짜 저 사람 어디서 왔어 이럴 정도로 놀라워라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XX 막 이상한 말을 막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좋은 옷을 입고 뭐 얼굴 이제 생김새가 이쁘고 잘생기고 이건 다 뒤로 가겠죠. 그 사람 말에만 귀 기울여질 거란 얘기예요. 말로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 연예인분들이나 그 이제 댓글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스스로, 예, 그죠. 오죽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좌지우지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를 생해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시면 그 자체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뭐 점집에 와서 점을 보고 구슬하고 조상님 전에 대우를 하고 이것도 보탬이 되겠지만 이런 소소하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의 변화도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변하셔야 돼. 생각은 있는데 행동으로 이행을 안 하면 그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이게 실상 아 그래 나 뭐 다 알아. 뭐 그래 말 한마디 잘하면 그래 저 사람이 어떻게 해주겠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으신 분들보다 못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 말이 동감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제 경기도 어렵고 시국이 힘들다 보면 내가 힘든 거에 치중이 되지 아 잘 되겠다 이제 난 잘 살 수 있겠다 뭔가 빛이 보여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자꾸 약해질 거거든. 왜냐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선생님 진짜 잘 되리라 마음을 먹어보긴 한데요 현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것도 맞고 돈을 벌어야지 그 한 달을 또 유지하고 채워갈 게 또 생기고 어떤 누구는 돈을 벌어다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하는데 나는 왜 맨날 이 자리일까요? 이렇게 이제 내 자신에 대한 한탄을 하게 되고 남들이랑 비교할 때 좋은 거 생각하지 나쁜 거에 비교하게 되진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생각 자체에도 내 삶이 무너지냐 아니면 아 그래 난 이대로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한 게 되는데 그게 이제 좋고 나쁨의 갈림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쉽게 뉴스에서도 보도할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서민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서민. 서민들은 어렵습니다.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이 시국에 어디 놀러 가는 게 쉽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서 서민, 이 서민의 본질적인 뜻은 벼슬이 없는 몰락한 양반이나 사회적인 특권을 갖고 있지 않는 보통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뭐 그룹을 나눠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충분히 누구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평준화를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도 내 자손들은 그런 힘든 세월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앞으로 뭐 빛이 없어 살 날이 많이 남았어도 뭐 돈이 있어야 돈을 벌지 가망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말을 쓰면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말을 말해도 귀가 있어 다 듣고 있단 말이야. 아 근데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기회도 있을 수도 있고 발전을 가질 수도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급을 낮추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충분히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그런 말투인데도 원칙적인 이제 제가 단어의 뜻을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이제 나에겐 기회도 없어. 난 그냥 포기해야 되나? 난 노력을 해도 안 될까? 안 되나 보다. 이런 이제 그냥 모든 걸 그냥 내려놔야 되는 입장인 것처럼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이 상황을 벗어나면 분명히 좋은 세월은 옵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베이스로 가지고 계셔야지 좋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외에 내 자손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말 속에도 항상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는 말이 있죠. 아이씨, 겨우 이거밖에 안 돼. 월급 통장에 들어왔어. 아휴, 이번 달도 이것밖에 안 되네. 어떠한 이제 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도 에이 겨우 이거? 이런 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말. 예. 그러면 이 말을 자꾸만 행하게 되면 요만큼 채워지는 운조차도 다 새나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아 이번엔 이만큼 됐지만 다음엔 더 늘어날 거야. 더 좋아지겠지. 더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의 이제 긍정의 힘을 계속 불어넣어줘야 운도 더 커지고 상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제가 그냥 말로써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여러분들께는 뭔가의 그 보이지 않는 시너지의 힘이 팍팍 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 상황에 멈춰지지 않고 항상 나는 더 커 나갈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시면 본인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운에 대한 축적, 네, 그리고 운기에 대한 상승, 상생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밖에, 요것밖에, 아, 겨우 이런 식의 용어는 오늘부터 쓰지 않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모든 매사에 불만, 불평,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괜히 짜증나고 예민하고 또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도 친절하겠어요? 불친절하겠어요? 짜증나는데 누굴 배려해? 불친절하겠죠? 요런 이제 행동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말투. 아, 식사하세요. 이게 전혀 틀리죠? 예, 듣는 사람, 상대방이 들었을 때도. 이렇게 이제 짜증스러운 말투. 그리고 얼굴 표정에서도 또 나타나요, 사람들이. 막 요즘처럼 습도가 막 높으니까 불쾌지 수 만땅이죠? 근데 누가 하나 와서 건드려봐. 아이씨, 제대로 하나만 걸려봐. 그냥 내가 오늘 스트레스 이빠인데 확 그냥 다 모든 걸 여기에 퍼붓겠다. 이런 식의 마음으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요런 건 자제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내가 즐겁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주위의 환경 요소들도 나를 생애해주는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신바람이 날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내가 짜증스럽고 내가 예민하고 남들한테 불친절한데 주위에서 누가 나를 배려해주고 좋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한 자락 깔아요. 네. 마음의 여유를 가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나 타인을 대할 때도 내가 이만큼 지금 힘든 위치면 저 사람 또한 힘들겠지. 내가 배려하면 저 사람도 나를 배려하겠지. 똑같은 거예요. 상대성이잖아. 인간 세상에서는 내가 상대방한테 막 하면 저 사람, 상대방도 나를 그래? 저 나한테 막 대해? 그럼 나도 막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앞서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한테 존중받고 가치가 인정이 되려면 나 또한 행동을 중요시 여기고 차분하게, 예, 즐겁게, 긍정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좋은 운이 여러분들께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웃음이 절로 나오겠죠. 네, 여기서 즐거워진다는 의미의 돈도 포함이 돼요. 내가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매사가 불만족스러우면 들어올 금전도 더 새나가게 되고 나쁜 일들이 생기면 근심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웃습니다. 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칭찬의 말을 해줍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운기가 팍팍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자포자기 하는 상태, 예, 이 말에는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이제 세월이 이래서 안 돼. 오늘은 날씨가 이래서 안 돼. 오늘 내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돼. 다 핑계거리가 있을 거예요. 세상살이에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앞을 서게 되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가 안만 와도 그 전에 미리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기회가 왔음에도 그 기회를 잡을 마음이 없어집니다. 난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내가 못하라 시작을 해. 그냥 시작도 안 할래. 어차피 나는 안 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만 내가 더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기회가 생기고 또 주위에 더 좋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 되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모든 게 다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안 되라는 부정적인 생각,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끈을 풀어주세요. 이제 좀 자유롭게, 네, 어디든 숨을 쉬어도 이렇게 크게 안 쉬어도 한 번 쉴 수 있는 그런 숨이 나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너무 가다 놓지 마시고, 아시겠죠?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운이 따라주잖아요. 내가 못했던 것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요, 진짜. 왜? 본인이 너무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나의 그 소중한 존재성을 몰랐던 거야. 충분히 나한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재주가 있었는데 왜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식을 바라봤을 때 몇 번의 실패가 있으면 넌 이래서 안 돼. 야, 이게 넌 공부머리가 아니야. 넌 이게 안 맞아. 이런 식의 아이한테 가르침을 주실 때도 이런 말투는 사용하시면 안 돼. 왜냐면 자손들 입장에서는 아, 난 안 되나 보네. 벌써 이 사회생활에 뛰어들기 전에도 학창 시절에부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벌써 내면에 심취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암만 좋은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돈은 돈대로 써가면서 너가 그럴 줄 알았지. 네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기가 생기고 신바람이 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신명이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좋은 일은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할 때 삼천진중 유천전한 신령님 신명나게 노르시고 신바람나게 내리소서라는 말씀을 해요. 왜?
제자가 신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신령님 전에서 신명나고 신바람이 나셔야 우리 신도님들도 도와주고 제가집 그리고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이것도 다 인연 아니야. 그런 게 이 집 저 집 가가고 도와주실 그런 생기가 점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뻔한 이야기, 그죠? 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내 몸에 습이 안 돼 있으면 쉽사리 행동을 못 할 수 있고 이 말에도 삶에 지쳐 있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잘 못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제가 현실에서 잊어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마음의 여유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꼭 부자가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도 발언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불행해지거나 운기가 떨어지거나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한 지인이나 어떤 특정 시간부터 내가 이제 지금까지 잘 알고 왔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이제 지인들과 어떠한 일로 인해서 사이가 틀어지거나 이별을 하게 됐을 때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황에 심취돼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만나면 이별은 있기 때문에. 네, 그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또 맞이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듯 인연이란 것도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평생토록 이 상대방들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 나조차도 다른 사람한테 귀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피해를 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기 때문에 인연법에 대해서는 꼭 내 특정적인 지인, 뭐 어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람, 뭐 동창 이런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 해서 무조건 그게 물론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아, 내 탓이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 왜 나만 이렇게 버림받아야 되지? 이런 피해의식에 갇혀서 계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하루빨리 툴툴 털어버리시고 본인의 일상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심취해 계시다 보면 내가 불행해져.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뭔가 이제 쫓기게 되는 그런 심정이 생기기 때문에 털어버릴 건 하루빨리 털어버리셔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시다 보면 또 뭘 손해를 봐야 되냐. 내 운기도 자꾸만 흘려보낸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차라리 아, 내 탓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을 하실 때 오히려 그래 인연은 여기까지더라도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이렇게 서로 좋은 마음만 가지고 계신다면 오히려 떨어져 있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항상 사람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치를 바라게 됩니다. 저 또한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이제 신도님들 어떠한 성부를 바라게 되고 또 다이어트 할 때도 아유 빨리 10kg 뺐으면 좋겠다 시간이 너무 길어 다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했을 때도 하루빨리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원하는 건 당연히 인간인지라 누구나 먹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때, 네. 누구는 초년부터 운이 트여서 남들보다 빨리
성공을 하고 진급을 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중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다 채우지 못한 그릇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에서 세월을 지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빨리 이루고 늦게 이루고 그 차이에 반해서. 그래서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 또 주위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잘 됐으면 내가 물론 내세울 게 있고 하니까 자랑할 게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안 됐으면 그에 반해 또 내 신세 타령이 되고 나를 비하하게 되고 내가 철약 맞아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는 비교하지 말고 내 지금 실상, 내 현재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인이 이룬 게 없다거나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탓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직 그때가 안 된 것을 탓하면 뭔들 하겠습니까? 탓한다고 그게 될 것 같으면 맨날 땅 치면서 울고불고 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너무 급한 맘 먹지 마시고, 사람이란 다 때가 있으니까. 그럼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우 선생님, 여태껏 기다렸는데 날더러 더 기다리라고 하면 난 이제 그럴 자신이 없네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를 또 전한다고 하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그건 또 모릅니다. 어떠한 그 결과치에 대한 성과가 오는 건 꼭 1년을 기다리세요, 2년을 기다리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음가짐 자체가 변하시면 그 흐름도 분명히 바뀌어서 본인들한테 가는 그 운 자체도 빨리 올 것이다. 그릇을 빨리 채워줄 것이다. 좋은 기운으로 팍팍 채우실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결과물이 늦더라도 실망하지 마르시고, 네. 다른 사람한테 샘내지 마르시고, 본인의 앞길을 응원하면서, 본인 자신을 응원하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분명히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채우고 계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저도 좀 이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어깨를 이렇게 평상시에도 움츠리는 좀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체형적인 요소도 좀 있고,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신경 쓰고 있을 때는 어깨가 쫙 펴지긴 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앉은 자세나 아니면 걸어 다닐 때 그 내 자세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사람이 움츠려져 있으면 왠지 괜히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뭔가가 좀 소심해 보이고, 안 좋은 기운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아 나는 자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남들에게 알리거나 좀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시면, 일단 자세부터 어깨 움츠리는 거 고치시고요. 어깨를 활짝 펴세요. 이것 또한 본인네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사람이 이제 표정 중에도 우는 상이 있고 아니면 찡그린 상이 있고 웃는 상이 있죠. 아우 쟤는 맨날 웃는 상이야, 뭐가 저렇게 좋을까, 이 얘기 듣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아휴 쟤는 왜 저렇게 맨날 우는 상이냐, 야야 보기 싫어, 이 소리가 좋겠어요. 당연히 이제 첫 번째가 낫겠죠. 저는 또 뭐 이게 있어요. 제가 이빨이 이쁘게 고르게 난 게 아니라 예전에도 옛날 어릴 때부터도 사진 찍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환하게 웃질 못하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저만의 저만의 이제 개인적인 사연인데, 이렇게 항상 웃음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웃는 상, 요거 또한 본인들한테 진짜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건 해요. 밤에 이제 잠들 때 웃는 상으로 잠들도록 노력을 해요.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풍수학에서 그 관상 쪽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야 내 운기도 상승한다. 네.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요즘 휴대폰 없으신 분들 없죠? 뭐 요즘 뭐 이제 전기 제품도 많고 막 하니까 전자파에 예민하신 분들은 또 되게 많아요. 이 전자파 또한 우리의 운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잠 안 오면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만지작 만지작 하다 보면 뇌에서도 이게 신경적인 뭐 문제로 인해서 잠이 더 안 오게 만든대요. 그리고 그 조명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팁을 드리자면, 핸드폰, 자
원칙은 이 핸드폰을 잠자리에 드실 때 머리 근처에 두시면 안 돼요. 예, 웬만하면 침실과 멀리 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저 같아도 핸드폰이 없으면 안 돼. 저는 365일 핸드폰이 옆에 있어야 되고 24시간 동안 핸드폰이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 때로는 예, 뭐 무음으로 해놓을 때도 있죠.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물론 있겠지만 잠자리에서는 옆에다 두고는 있거든요. 근데 원칙은 머리 주위에 먼 쪽에 두시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두시는 것보다는 이제 웬만하면 잠 주무실 때는 다 빼놓고 주무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 사람 너무 믿지 말아라. 네, 저도 항상 하는 얘기죠. 세상 사리가 다 내 맘 같지가 않다. 저 사람, 이 사람 네 맘 다 알아줄 것 같냐.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는 행동, 또한 사람을 너무 믿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고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하게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이 사람이랑 좋을 때는 한없이 좋겠지만 안 좋을 때는 저 사람이 나의 치부책을 드러낼 수도 있고 어떠한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믿고 의지했는데 한 번에 사소한 그 뭐 서운하게 했다라는 거에 또 그만큼 큰 실망을 갖게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믿는 행동, 의지하는 행동 그런 건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욕심과 원망이 커지기 때문에 왜 우리 사람 욕심 많으신 분들 있어. 얘는 나랑만 지내야 돼. 또 한 사람이 또 새로 생겨. 왜 쟤 챙기지? 나만 챙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많아지고 그만큼 또 실망이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애초에 친구, 지인, 배우자, 뭐 동업자 아니면 뭐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 다 포함이 되겠지만 어떤 상대방한테 그런 걸 점점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뱃속이 편하시다. 네.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그죠? 밥도 내가 먹고 소화시켜야 되는 거고 화장실도 내가 가야 되는 거고 그죠? 이렇듯 내가 삶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 네. 본인 자신을 믿자.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를 믿고 사셔야 된다. 그게 이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결론은. 세상 사람들과 이제 비교를 하거나 상대방을 이제 빗대서 생각을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네. 왜? 물론 내가 더 좋은 것도 있고 저 사람이 나쁜 것도 있지만 사람은 생각했을 때 높은 것을 보지 밑을 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신세만 처량해지고 내 신세 타령만 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단단해지고 내 자신을 믿고 남과 비교하지 말자. 네. 내가 슬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모두가 내 지인들이 내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같이 슬퍼해 주진 않아요. 왜? 그냥 말은 그래 슬퍼하지만 다 녹여줄 수는 있겠지만 진정 나만큼 과연 슬퍼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기대기보다 내 스스로 단단해서 나 자신은 내가 지킨다.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해두시면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일이 닥쳤을 때도 험난한 일이 닥쳤을 때도 본인 스스로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불행해질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 준비하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신다 보면 불행보다는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